네, 안녕하세요. 신영웅의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사진 보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요 사진이 이제 마지막 끝에요. 뭐 제가 촬영한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같은 사진을 계속 작업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밖에 작업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촬영, 이 사진이 이제 요 분 모델의 촬영 보정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똑같아요. 만드는 방식은. 똑같기 때문에 뭐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 이놈이 또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,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진 이게 제 댓글 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성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제 영상 성의 없습니다. 왜냐면은 그냥 작업하는 과정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는구나. 근데 뭐 이렇게 작업에 대해서 뭐 브러쉬를 어떤 거 쓰느니 뭐 어떻게 뭐 뭐라 해야 되나 뭐 스킬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. 저는 말이 좀 빠릅니다. 급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 영상에서 한두 가지 자기가 뭔가 알아간다 하면은 그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아 이렇게 보정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작업되어 가는구나를 아시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똑같아요. 똑같습니다. 만들면 좀 키보드 한번 돌릴게요. 잠깐 보자. 이름이 잘 보이나? 이렇게 합시다. 자, 영상 한번 봅시다. 사진은 뭐 찍어 파일은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사진 가지고 작업할 건데, 오늘은 특별히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보정을 좀 빡시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제 생각에는 몸매도 조금 더 훨씬 더 갸늘프고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작업할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. 촬영 파일은 카메라는 니콘 G5로 촬영했고요. 요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 정보값이 있습니다. 역광 촬영입니다. 뒤가 다 날아갔죠. 이날 촬영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씨 눈이 안 보이나 왜. 자 보자. 여기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 샤프니 들어간 영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요 정도 하시면은 기본 작업은 끝난 것 같아요. 자, 포토샵에서 불러왔습니다. 라이트룸 금방 끝났죠? 할 게 없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또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. 뭐냐면은 모델 자체 의상이 기본적으로 약간 중세풍이기 때문에 약간 여전사 느낌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또 고성한 게 집어넣고 뭐 하늘 배경 바꾸고 몸매 보정하고 이게 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. 하기 전에 이런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. 요거를 이번에는 조금 지웁시다. 여기 전봇대가 많이 보이네요. 지금 제 영상 머릿속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 영상이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제가 생각하면서 하는 막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 참고하세요. 좋습니다. 일단은 여기다 고성을 짓고 하늘 배경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나서 뭐 부분적으로 사진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여기다가 이렇게 네. 자 일단 요 형태로 해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작았으면 되는데 이거 작아지나? 작게 되나? 안 되는구나.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고 사진이 성벽이 조금 더 흐릿했으면 좋겠거든요. 왜 경계가 좀 그래서 이거 필터가 먹히나 이게? 아, 요 정도 하게 되면은 경계가 조금 더 모호해지네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요렇게 하셔서 성벽을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배경 하늘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일단 저장하자. 하늘 대칭.
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과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마틱한 걸 해도 될 것 같아요. 요거는, 요 구름은, 이거 뭐야? 기본 내장형 구름인가? 잠깐만요. 여기가 신경 거슬리네. 조금 올리면은 요 정도 하고요. 색온도는 불그스름 해도 되고요. 비율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. 한번 키워볼까?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구름이 되게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?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하고, 경계가 지금, 보자. 지금 선거 운동 때문에 밖에 시끄럽네요. 불투명도 좀 낮춰가지고, 어차피 아웃포커싱이기 때문에 약간 경계가 뭉개져도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,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줍시다. 오케이, 됐어요.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. 요거를 약간 이제 레이어를 닫힌 다음에 요게 이제 원본이 되는 겁니다. 자, 잘 보세요. 아, 아니다. 이게 원본이 아니다. 잘못했네. 요거, 요 사진에서 하늘도 약간 가오시안 블루를 넣어야 됩니다. 왜냐면 하늘이 지금 선명하잖아요, 지금. 그래서 하늘도 조금 가오시안 효과가 들어가야 됩니다. 요 정도 합시다. 자, 요렇게 하게 되면은,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뒤에 고성이 있고 적색의 구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모델을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원본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 몸매 그 어디야 다리부터 좀 늘립시다. 다리부터 좀 늘릴게요. 다리 같은 거 늘릴 때 이렇게 손목 꺾인 부분이 있네요.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. 자, 컨트롤 T 살짝 요거 샤프트 살짝 늘리고 엔터 한 번 더 늘리겠습니다. 이번 요 허벅지에서 늘릴게요. 컨트롤 T 살짝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늘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매 보정을 조금 해봅시다. 허벅지나 이런 거는 좀 됐고, 팔뚝. 나중에 에버터에서 한 번 더 작업 확인할 겁니다. 그렇지만은,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작업하고 나가는 거하고, 에버터에서 바로 작업하는 거하고 또 느낌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일단은 포토샵에서 살짝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, 에버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허벅지는 조금 있는 게 낫나? 자세 요것도 지금 요 금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지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요런 거 좀 신경 써주면 좋아요, 요런 거. 그렇지, 됐어요. 한번 봅시다. 그러면은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되고, 요렇게 해서, 요런 식으로 됩니다. 요렇게 되고, 그 다음에, 이번에는 피부 톤 조금 밝게 하겠습니다. 요것도, 나중에 에버터에서는 인물만 또 밝게 할 수 있는데, 그거하고 별개로 조금 인물 좀 밝게 합시다. 자, 마스크 씌워서 얼굴만
피부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좀 칙칙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. 자,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변 분을 조금 부분 대비를 좀 과하게 넣은 다음에, 조금 과하게 합시다, 대비는. 제가 보통 효과 줄 때 부분 대비 명료도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, 오늘은 요게 좀 갈대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마스크 씌운 다음에 인물은 이렇게 막 거칠지 안 좋거든요. 왜냐면은 인물은 피부톤이 거칠지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인물 부분에는 효과를 좀 뺄게요. 브러쉬 농도를 제가 낮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변부하고 이렇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질감을 좀 덜하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효과를 주고 있는데 제가 실수했네. 이거 항상 조심하세요. 자, 의상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피부톤에서 뭐라 해야 되나 부분 대비 효과를 해서 극적인 효과를 많이 주게 되면은 조금 이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. 좋습니다. 한번 비교해 봅시다. 그럼 주변 분이 조금 훨씬 더 극적으로 변했죠. 근데 요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너무한데. 잠깐만. 40분 다음에. 우리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작품 만드는 게 아니잖아, 우리. 그래서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. 이렇게 하시고. 오케이, 됐어요. 그렇게 하시고. 자, 효과를 한 번 더 줍시다. 이쪽에 갈대 부분을 조금 더 극명하게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. 더 주고. 그렇지, 좋아요. 그 지금 하늘이 이제 빨갛잖아요. 하다 보니까 작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톤이 도네요. 근데 나쁘지 않아요.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에버토에 넘어가서 그 어디야 피부 톤이나 이런 것 좀 마지막 작업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에버토에 갖고 왔습니다.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, 자, 에버토는 인물 그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자, 전체적으로 색감은 아니 포토샵에 잡으면 되고, 요 색감 부분은, 자, 인물 영역입니다. 인물 영역에서, 우리 몸매, 그 모델분이 메이크업 했기 때문에 얼굴 잡티는 이런 건 없는데, 요걸 좀 올려주시게 되면은 피부가 조금 뽀얘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효과는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. 닦았을 건 없고, 뭐, 이런 거 없죠. 목줄은 없습니다. 이중턱이 있나? 한번 보자. 이중턱. 뭐 해도 되고. 자, 겨드랑이 지방 제거? 어? 피 안 나네. 지방이 없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에, 스킨 리터칭. 여기서 이제 피부톤만 잡을 수 있어요. 자, 닫히라고 번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어둡고 흰 부분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좀 올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물광을 줄 필요 있나? 피부, AI 피부톤. 요거 올려주면은 진짜 이제 그 AI 그 뭐 사진처럼 약간 애니메이션이 약간 피부가 조금 고문가? 하여튼 뭐 그런 느낌 줘요. 이렇게 하고. 피부도 그런 식으로 작업할 거고요. 자, 신체 피부 톤 통일은 뭐냐면 뭐 얼굴하고 목선 이런 부분 피부 톤을 조금 이렇게 잡아준다 이 말이거든요. 자, 이번에는 피부를 좀 밝게 합시다. 이런 식으로. 요거를 밝게 잡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깔 좀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하고 피부 광채. 빛을 빗돌았다는 부분에만 조금 광채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. 요 사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 쪽에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얼굴 보정은 보자. 얼굴 작게 하고
맞다.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얼굴을 좀 작게 합시다. 얼굴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크기. 얼굴 크기 작게. 그러면은 몸매 비율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런 건 됐고, 이런 건 됐고, 눈도, 아, 이거 좀, 눈은 원래 크신 분이니까 더 크게 할 필요 없겠네. 코? 코도 안 되고, 오케이, 됐어요. 일단 얼굴만 작게 했네요. 그렇게 하고, 표정 관리는 뭐하고, 치아 넘어가고, 눈 보정? 이거 할 필요 있나? 이거 하게 되면은 눈이 이제 흰자위하고, 이렇게 눈동자하고, 이렇게 조금, 대비를 좀 줘가지고 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 다음 메이크업도 할 필요가 없을 테고,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? 메이크업이 어떻게 되는지. 샤방샤방 하드코어. 아, 이렇게 굴곡이 좀 생기게 돼 있는데, 안 해도 될 것 같아. 좋습니다. 그 다음 보자. 몸매 보정 합시다. 머리. 머리 헤어는 할 거 없고, 머리 볼륨, 헤어, 잔머리 제거 할 필요 없고, 바디 조정에서 AI 몸매 보정, 좀 날씬하게, 바디는 뭐야? 아, 이건 많이 필요 없습니다. 키 높이 할 필요 없고요. 머리! 자, 머리하고 아까 얼굴이 들켰잖아. 뭐냐면은, 머리는 요게 좀 작아지는 거고, 아, 얼굴 하면 요게 작아지는 거고, 머리는 요 전체가 작아지는 거예요. 두상이. 그래서 머리. 전체적으로 또 참 작게 하고 목라인. 자, 목라인 구분해 가지고 분리시키고 뒷목하고 뒷목을 좀 당길까? 뒷목 당기고 그렇지. 그 다음에 팔라인. 팔 좀 가늘게. 가슴은 괜찮은데? 굳이. 허리라인. 허리라인 좋아. 조금 과하게. 아, 이건 좀 별로고. 다리라인. 롱다리는 필요 없고요. 그 다음에 다 했나? AI 몸매 보정 보자. 조금 더. 자, 한번 봅시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요 사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옳지. 좋습니다. 요 상태에서 다시 또 포토샵에 넘어가서 작업합시다. 네, 요새 에보토에서 갖고 온 사진이거든요. 여기서 에보토에서 갖고 온 사진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요 사진이 요렇게 지금 바뀌게 됩니다. 자, 화태에서 볼까요? 좋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괜찮죠? 요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조금 문대 줄게요. 요 가오샹 효과 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영상은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서 이거 없어.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다. 빨리 합시다. 이게 뭐냐면은 강제로 우리가 어두운 거를 올렸잖아요. 그러면 노이즈라케 되나 약간 잡티 같은 게 살짝 보이거든요. 그래서 뭉개는 겁니다. 약간 뭉개는 작업이에요. 이 표가 안 난다 할 수 있는데, 이거 맨날 저는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해줘야 돼. 약간 안 그러면 제가 답답해서 안 돼. 좋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색감 효과를 조금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몸매 보정 인물에 대한 톤을 잡아놓고 나서 또 마지막에 효과 주는 것도 느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. 이렇게 해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을 좀 화사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주변부를 다시 더 어둡게 드레트 봅시다. 네, 그렇게 하고, 그리고 어디 한번 곡선에서 좀 강하게 작업하고요. 색깔 톤, 아, 채도가 너무 높은데. 아, 제가 채도 높은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강한 사진 만들려고 했는데도 채도 높은 거는 적응이 안 되네요. 채도 살짝만 낮춥시다.
낮추고 그 다음에 색상 곡선에서 밝은역에다가 붉은색을 살짝 맞춰 놓고 오케이. 자 여기서 세부에 들어가서 한 가지 내야 될게 뭐냐면 조금 노이즈를 좀 노이즈 감소를 많이 줘가지고 좀 많이 문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선명효과 살짝 올려주고 살짝 올린 상태에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좀 많이 올릴 거예요. 그러면은 약간 피부가 많이 뭉개지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뽀얀 느낌, 몽환적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.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났습니다. 한번 볼까요?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뽀얀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졌고요. 하늘 배경도 지금 잘 합성됐고요. 고성 들어가서 느낌이 약간 중세시대 느낌도 만들어졌고. 자,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.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? 여기서, 네. 여기서, 이거를 하고. 자, 한번 볼까요? 원래 이 사진입니다. 원본입니다. 이 원본은 이런 식으로 배경하고 이렇게 합성하고, 그 다음에 이 원본을 가지고, 뭐, 몸매 부정 포토샵 조금 하고 나서, 마지막에 에보토라든가 이런 데에서 작업한 걸 다 하면은 요 사진이 되는 겁니다. 자, 작업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. 방법은 이제 스킬은 없어요. 스킬은 없지만은, 예, 네, 스킬은 없어요. 뭐,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방식을 가지고, 뭐라고 해야 되나. 방금은 다 하는 거예요. 근데 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집안에서 조용한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카페 사장 신영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